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28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며칠 동안 큰 비가 내려 성당 곳곳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성당 안팎을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옷을 입고 나가려니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살핀다고 해서 오던 비가 그치는 것도 아닐 테고 기술자도 아닌 내가 새는 물을 막을 재간도 없다는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지만 게으름에게 양분과 수분을 모두 빼앗겨 메말라버린 야가 빠진 내 마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은 생각의 영역과 몸의 영역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본래 좋은 땅이었던 나를 삭막한 황무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내 마음을 다시 기름진 땅으로 되돌려 놓으려면 우선 게으름을 걷어내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남자의 맹세나 약속을 믿지 말라. 믿을 것은 행동. 여자의 눈물이나 입맞춤을 믿지 말라. 믿을 것은 행동.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이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나는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